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항해를 반대하는 바울의 말이 아닌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감행하는 근위대 대장.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는 것이 결정되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제수를 율리오라는 근위대 대장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와 함께 아시아 해안을 항해하려는 아드라무떼노 항만 소속의 한 배를 타고 떠났다. 이튿날 배가 시돈에 닿자 율리오는 바울을 친절히 대해주며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떠났으나 바람이 거슬러 불기 때문에 키프로스 섬의 북쪽 해안을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 바다를 지나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근위대 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그 배에 옮겨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간신히 니도 앞 바다에 이르렀는데 바람 때문에 더 나가지 못하고 살몬의 앞을 지나 크레테 섬의 남쪽 해안을 따라 라세아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겨우 닿았다. 거기서 여러 날을 보내는 동안 금식하는 때도 이미 끝난 시기여서 항해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번 항해로 화물과 배가 큰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것 같습니다 하고 경고하였으나 근위대 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또 그 항구에서 겨울을 나기가 적당치 않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하였다. 베닉스는 남서편과 북서편이 트인 크레테 섬의 항구였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된 바울은 죄수들과 배를 타고 가지만 항해가 어렵다고 의견을 근위대 대장에게 바울이 전하지만 근위대장은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감행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근위대 대장과 같이 자신의 생각에 빠져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음성에 귀를 순응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 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